영등포고의회가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23일까지 구민제보를 받습니다. 접수 대상은 행정의 위법, 부당한 행정처분, 제도 개선 요구사항, 보조금 부당 수령 및 예산 집행 낭비 사례, 구민 불편 사항 및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입니다. 의견 제출은 영등포고의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, 방문 접수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제출한 국민에게 결과를 회신할 예정입니다.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1일까지 제241회 정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.